안녕하세요, 켈리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피드를 이용해서 사진 올리는 법과 영상 올리는 법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IGTV 올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IGTV란 인스타그램에 유튜브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1분 이상 15분 이하의 영상을 올리실 수 있고요. 그러면 IGTV랑 유튜브는 같은 거예요? 라고 하면은 약간 달라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첫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진도 편집도 해야 되고, 거기에 효과도 넣어야 되고, 자막도 넣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게 열심히 만든 것들을 유튜브에선 좋아해요. 그래서 좀더 사람들에게 노출을 많이 시키죠. 하지만 IGTV는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IGTV를 내가 만들고 나면은 내 아예 팔로워들이 나의 IGTV를 보기도 하고요. 팔로워의 팔로워를 통해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내가 잘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더 노출이 좀 아무래도 팔로워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영상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 IGTV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에 없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IGTV라는 어플을 직접 인스타그램이 사갖고 와가지고 넣은 케이스예요. 그럼 왜 이걸 사왔을까요? 인스타그램은 사진만 쭉쭉쭉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인스타그램 안에서 많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활동을 해야지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많이들 몰릴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홍보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인스타그램은 돈을 벌고, 이렇게 순환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만들어서 많이 많이 만들고 많이 보는 걸 인스타그램은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유튜브에서 좀 고차원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IGTV 같은 경우에는 내가 라이브 방송했던 부분을 저장해서 추후에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제가 IGTV를 잘 이용하시는 분걸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티를 판매하는 업체 1인 사장님이세요. 보시면 IGTV 누르면은 이 티에 대한 판매 부분을, 내 대한 활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레시피 부분을 이렇게 IGTV를 이용해서 올리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폴더를 만들어서 사람들께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IGTV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오른쪽 제거 프로필 눌러주시고 위쪽에 십자가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IGTV 동영상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60초 이상의 동영상이 나옵니다. 네, 다음을 눌러서 여기에 어떤 부분을 내가 커버 이미지, 즉, 처음에 보여지기를 어떤 걸로 할 건지 선택을 하고 있고요. 아시면 갤러리에 들어가서 사진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다음 누르시고 여기에 제목. 네, 시리즈 추가라고 하시면은 여기 내가 어떤 에피소드에 넣을지, 즉 폴더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인스타그램 강의라는 폴더를 하겠습니다. 새 시리즈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넣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에 공유할지 말지, 그리고 미리 보기를 게시해서 프로필과 패드에 나오게 할지 말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는 패드에 나오지 않게 나오게 선택을 한 다음에 IGTV에 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없었던 부분이 나오죠? 저는 지금까지 IGTV에 올렸던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첫 IGTV가 올라가면서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리즈, 이게 바로 폴더, 지금 인스타그램 강의라는 폴더 보이면 제가 올렸던 피드가 보입니다. 여긴 전체 시리즈 안으로 가면 폴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IGTV도 한번 올려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